내일 시장은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?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 코스피에서 지금 계속 기관 매도가 나오고 또 외국인들도 오늘은 현선물 다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빠지고 삼성전자 빠지고 있는데 자,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은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우선 내일 이제 밤에 발표되는 거잖아요. 네네. CPI 지수가 좀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에도 뭐 비슷한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오늘처럼. 있는데. 네. 근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봤을 때는 저는 그 약간의 그 관망에 의한 차익 물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뭐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지금 그 차익에 대한 물량이 좀 더 심화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은 그 우리나라 내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결국으로 보면은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 방향성을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내일까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저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CES나 또 JP모건 헬스케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업종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좀 머리가 어지럽긴 하겠지만 네.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이 차별화 장세에 대비한 이 펀드멘탈 상으로의 매수 관점이 들어가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간단한 것 같아요. 지금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는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1월과 2월까지는 AI와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좀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12월 이 CPI 지수가 지금은 이제 전체 CPI는 올라갈 것 같지만 근원 CPI에 대한 부분은 둔화 과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좀 상반되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뭐 큰 변동성은 이제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.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성장주에 대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폭은 그 전보다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좀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뭐 3월에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올해 금리 인하 이제 할 거다라는 것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그럼 저희가 또 어떤 업종을 공략을 해볼까요? 어떤 섹터 보세요? 우선은 지금 그 뭐 성장주도 네. 그 반도체도 좋긴 한데 작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가장 좀 주가 수준에 있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바로 이제 이 필수 소비재 그런 섹터거든요. 그쵸. 가장 낙폭이 셌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안에서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이 음식 필수 소비주에 대한 이 거시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가적인 흐름에서 덕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쵸.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별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이 필수 소비자 안에서도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내우연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.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 변동성이 좀 심했었고 또 이 정부 정책에 의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좀 갔던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뭐 올해도 지속될 확률은 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빗겨나가는 종목 한마디로 국내보다도 이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이 해외 쪽에서의 케이푸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준비하면서 이 공장이나 이런 부분의 생산을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농심 또 이제 가장 좀
핫했던 종목이든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그 어떤 이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신사업 부분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요건에 이어서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음식료 업종 지난 한 해 2023년에는 그닥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악재들, 원재료 가격 인상이라든지 정부의 이 가격 인상 제한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. 올해 한번 다시 한번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주가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앞서서 제가 전략을 얘기 드렸을 때 제가 봐도 1월, 2월 달은 AI와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야 그렇죠.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AI와 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 종목이지 네이버요?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시장이 어제 오늘도 그렇지만은 계속 지금 이번 주에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. 그러게요. 예, 그렇죠. 그 네이버와 카카오, 네카오라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몇 년 전까지 국민 주식이었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그 상승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작년 11월부터 지금 11월, 12월을 봤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라고 좀 생각이 네네.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이 저금리에 대한 수혜주에서 성장주라고 한다면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제약 이 성장주 안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돈다고 한다면 인터넷 플랫폼주 지금 이제 네이버나 또 이제 카카오, 아프리카 TV 이런 기업들로 지금 많이 좀 유동성이 바뀌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내지고 있고 네.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를 뭐 카카오보다 먼저 좀 했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실적이 가셔야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 전에 AI 쪽에서의 이 B2B나 B2C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업 전략을 많이 시험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네이버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영업이익 4천 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 검색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 수익은 이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네. 그래도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광고 쪽에서 수익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 플러스 알파의 주가 모멘텀이 네이버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? 뭐 1차적으로는 지금 그 목표 주가를 지금 25만 원을 제시를 할게요. 근데 전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네이버 내일 시초가의 공략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. 성장주로서만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AI,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네이버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성훈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, 차장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